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아홉 번째 어좀 제목은 길었지만 사실은 이제 평면 체육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뭐 지금은 나올 것같지는 않지만 한때 논술에 나왔던 문제야.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어 고려대에서 지금은 논술을 보지 않지만 고려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보도블록을 깔려고 그래. 근데 이제 뭔가 의사소통이 잘안 돼가지고 원래 보도블록을 깔라면 사각형 정사각형이나 이런 직사각형 물론 이제 얘들 어.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그보도블록들이 와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되면은 뭐 까는데 시장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뭔가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의 다른 모양의 사각형이 왔다 이거야. 사각형 모양의 보도블록이 왔고요. 대신 크기나 모양은 다 똑같아.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였어. 그럼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어 그쪽 제작자 쪽에서 잘못했으니까 그쪽에서 물어내야 된다 근데 근데 그렇게 풀면 그건 수리논술이 아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정사 학회나 직사각형만 생각하면 안돼 지금 쌤이 질문했을 때도 분명히 정사각형에다 직사각형에다 말한 적은 없단 말이야 물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름모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이런 형태의 그런 이렇게 못생긴 형태의 사각형이 왔어 대신 모양은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실제로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뭐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합니다 이런 답안도 있었대 어 근데 아 이게 자를 바에는 새로 하는게더어 쉬울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그, 정, 우리가 보통 이런 것도 하면 정 엔각형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러면은, 정 엔각형 중에서, 정 엔각형 중에서, 뭔가 빈틈 없이, 얘네들 막 배열했을 때, 빈틈 없이 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지. 어, 일단은, 정 삼각형이 있을 거야. n이 3인 거. 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채워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럼 위아래는 어떻게 해요? 아, 위아래는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간 거를 계속 연이어 붙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연이어서 붙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도 될까? 정사각형도 당연히 되겠지. 정사각형도 물론 정사각형은 삐뚤어서 이렇게 배열해도 되지만 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똑바로 이렇게 돼서. 그러면 또 다른 게 되는 게 없을까? 있겠지. 있어. 뭘까? 정육각형도 됩니다. 정육각형도. 우리가 정육각형이 된다라는 건 벌집에서 알고 있잖아. 그치?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가고 여기로 이렇게 붙여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각형은 안 될까? 정N각형일 때? 안될것 같아요. 오케이. 안될것 같아. 그렇지만 <laughs> 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직관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뭐재밌있는 수학 이야기는 될수 있으면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다른 각형이 안 된다 된다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지. 자가 어떻게 따지냐면요. 보통 이렇게 따집니다. 얘들 정 N각형에 한 내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각의 크기.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내각이 뭐예요? 아, 이런 게 내각이지. 이거. 90도. 이거 얼마야? 120도인가? 뭐 어쨌든. 이건 얼마야? 이건 60도 이런 거. 요 내각이 몇개 모여야 돼? 그렇지. 자연수개 모여야 돼.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360도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간생략 n각형이 있다고쳐 보자고. n각형이 있으면 이 n각형의 이 내각의 합을 알면 돼. 총합을 알면 돼. 그래서 n각형의 네각의 총합을 알면요, 총합을 알면 기억이 새록새록하지 중학교 거. <laughs> 그치? 어. 그거를 우리가 n으로 나누면 되잖아. 왜요? 아, 총 n각형이. 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될 거냐? n각형의 네각의 총합 배운 거 같지? 바로 예를 서 그냥 우 n을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거 칠각형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칠각형이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어. 어,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이 몇개 생겨? n-2개 생기지. 그래서 n-2개의 삼각형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삼각형. 근데 삼각형 한개의 내각의 합은 180이야. 오케이. 그래서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요, n-2 곱하기, 음, 180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응. 음. 그래서 얘네들, 요걸 n으로 나눈 게 바로 한 내각의 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m분의 m분의 음 맞지? 어, 한 내각의 크기가 그래서 m분의 m-2 곱하기 180 음. 그 다음에 곱하기 자연수계 m계라고 해보자. 대신 이건 있어. 자연수계 할때이 m은요. 3 이상이어야 돼. 왜요? 이런 꼭짓점이 두 개가 만나서 빈틈없이 채울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꼭짓점이 두 개가 만나려면 결과적으로 두 개가 만나려면 얘들 한, 한 바퀴를 채우려면 두 개가 만나려면 꼭짓점이 이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 180도 180도가 나와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걸 누가 꼭짓점이라고 불러? 변이라고 부르지. 오케이. 그러니까 세개이상해야 돼. 이건 상식 수준에서. 자, 그래서 요게요 360도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 요거 이용해서.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한번 볼까? 응. 어.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정리해 보면 360하고 180은 약분해서 이로 하고 n1로 보내면 되겠지. 그래서 m-2 곱하기 m은 e-1로 보내면 2 n 이렇게 되나? 응.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보자. 그러면 이거 풀면요. n 곱하기 m. 마이너스 e m 마이너스 2n 얘도 옮긴 거야. 이퀄 0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거 방정식 풀수 있겠니? 보통 요런 거는 뭐 부정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들어봤을 거야. 원래 답은 어, nm이 자연수나 정수라는 제한이 없으면 무한계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인데 얘는 정수라는 또는 자연수라는 제한이 있고 범위 제한까지 있단 말이야, 그렇 그다음에 우리 요 n도 제한이 있지, n도요. 요 n도 3 이상이야. 왜요? 이각형 없잖아. 삼각형부터니까. 자, 그래서 그거 이용하면요. 요 모양 잘 봐봐. 요거 모양 잘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n 어, 하고 m이 곱이 어떻게서 해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서 해 나오지. 그래서 문자를 안에다 다 집어넣는 게 관건이야. 대신. 이거를 아주 뭐 보편화 시켜서 푸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 그럼 재미없는 수학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2m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얘랑 얘랑 곱해서 나왔겠지.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n 어떻게 나왔을까? 얘랑 얘랑 곱해서 나왔겠지. 마이너스 2. 근데 이렇게 실제로 풀면은 사실은 뭐야? 이쪽 풀었다고 가정하면 플러스 4가 필요해. 그래서 양변에 플러스 4를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4가 됩니다. 그러면 n도 3 이상, m도 3 이상이기 때문에 n-2와 어, n 2는 각각 이 얼마야? 그치, 1 이상이 된다고. 3 이상인 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들 n-2하고요, n-2가 각각 1 이상이면서 곱이 4가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 없어? 잘 생각해봐. 1 곱하기 4, 2 곱하기 2, 그 다음에 4 곱하기 1.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n하고 m을 도해보면, 구해보면, 자, 여기다 2씩 더하면 돼. 어려울 거 없어. 어, 3. 그럼 여기는 2 더하니까 4. 얘는 6. 그 다음에 여기도 2씩 더하면 6, 6, 4, 어, 3, 이렇게 되나?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삼각형이 6개 만나서, 그치. 6개 만나서 뭔가 꽉 차게 배열이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사각형이 4개 만나서, 육각형이 3개 만나서, 이외에 답은 없지. 왜 수식으로 풀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물론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없다라는 거감 잡았지만 직관적으로 잡았지만, 그렇지 여기 삼각형 여섯 개 모이잖아. 여기 네개 모이잖아. 사각형, 정사각형 여기 세개 모이잖아. 그래서 그 외에 답이 없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 이제 몸 풀었지. 그러면 아까 스미이 그렸던 임의의 임의의 이런 사각형이 있다라고 쳐보자고. 일부러 어떤 특징 없게 그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들 자르지 않고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빈틈없이. 있어. 있습니다. 어. 자,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잘봐 봐. 여기 각 변에 얘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각 변의 중점을 중심으로 얘를 돌려 봐. 돌려서 한번 그려 볼까? 돌려서 그리면요. 평행하게 그리면 돼. 헷갈릴 필요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평행하게 그리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될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평행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중점으로, 중점, 변의 중점을 중심으로 얘를 180도 돌려봐. 180 돌리면 얘도 마찬가지야. 평행하게 그리면 돼. 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 얘랑 평행하게 여기서.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도 얼추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그대로 옮기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감 잡혀? 감 잡혀?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를 각을 a, b, c, d라고 해 보자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요. 일단은 360도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나 평행이동했어. 여기 뭐야 D야. 그다음에 여긴 돌렸단 말이야. 돌렸어. 여기 뭐가 돼 C. 얘도 마찬가지야. 돌렸어. 뭐가 돼 A. 즉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은 A, B, C, D가 어떻게 구성되든간에 이 꼭지점에서 4 개가 만나면서 360도 한 바퀴를 채우게 되는 거라고. 일단 꼭지점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다음 꼭지점이 해결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 그렇 변들끼리도 뭔가 딱딱딱 맞물려야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쌤이 이거 한그네 뭐 개짜리 쌍만 그렸지만 잘 보시면요. 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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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해. 즉이 그림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딱 붙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어 그러면요 여기랑 여기도 똑같나요? 똑같지. 계속 붙여나가면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애들도 빈틈 없이 됩니다. 얘들도 빈틈 없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미의 사각형이 와도 상관이 없다. 똑같은 모양이 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 그 문제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이거 뭐 보통 이제 평면 채우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테셀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해. 뭐, 뭐, 이거를 응용한 뭐 다른 도형들도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고 그, 그, 그러면 그그 다른 도형도 이렇게 임의로 되는 게 있나요? 있어. 삼각형도 돼. 삼각형도 임의의 삼각형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임의의 삼각형 그래도 상관없지. 어, 왜? 임의의 삼각형은 하나 이렇게 여기다 중점에 대해서 어, 회전시켜서 또는 전대칭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쫙 붙여가면 되는 거지. 평행사변형 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건안 되나요? 안 돼. 정육각형이 되니까 육각형이 될것 같지? 안 돼. 아 물론 육각형은 우리가 꼭 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런 육각형이면 되겠지. 이런 육각형 만들면 하지만 그 나머지 육각형들은 임의의 육각형을 그렸을 때는요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 어. 여기 각 A, B, 뭐 C, D, E, F. 그러면 얘네들은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얼마가 돼야 될까? 우리 아까 계산한 게 있으니까. 그 육각형에서 총 내각은 그6 0이 2에다가 180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720도가 나온단 말이야. 360의 2배인 720도가 나, 나와. 근데 얘네들 720도가 다 모일 수는 없고요. 각이 적당히 잘 배열하면서 세개가 모여서 360이 되면 일단은 이거 한 바퀴 돌리는데 지장은 없을 수도 있어. 그치? 즉, 왜? 얘네들 채울 때, 채울 때 이런 식으로 빈틈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 이렇게 채웠는데, 예를 들어서야. 이렇게 채웠는데 이렇게 빈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빈틈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 B, C, D, E, F를 이미의 각인데 한만70 720도만 되면 되는 면되 거잖아. 한 만. 그럼 얘들 내가 여기서 세 개인가를 뽑아 3개를 뽑아냈을 때왜 하필 3개예요? 4개는 안 되나요? 아예 4개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3개를 뽑아냈을 때 뽑아냈을 때 뽑아냈을 때 걔들이 360도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안되게 숫자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이미의 똑같은 도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사각형하고 요 삼각형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이것도 가능해. 그러면은 특정 모양일 때는 다른 도형들도, 다른 각형들도 다 되나요? 되지. 모양만 잘 만들면요. 시각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채우는 건 가능해. 모양만 잘 만들면. 어떻게 만드나요? 대신, 가끔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은 전제를 좀 깔아줄게. 볼록 사각형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니야. 사각형도 볼록 아니어도 돼. 오목도 돼. 오목도 됩니다. 대신 따로 그리진 않을게. 오목도. 음뭐 응. 이런 식의 오목이 있다고 쳐보자. 얘들도 비슷한 원리로 똑같이 하면 돼. 얘들도 똑같이 됩니다. 오목도 채운데 지장은 없다는 얘기야. 왜? 어차피 오목이라 하더라도 이거 a b c d 합이 360인 건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 십각형 너무 길고, 팔각형, 팔각형 돼. 아, 정이라고 말한 적 없잖아. 그렇지. 팔각형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육각형 좀만 변형하면 되지. 십각형으로 음. 할까? 육각형 어차피 나왔으니까, 여기는 평행하게 그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십각형 <laughs> 됐잖아.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요, 다 됩니다. 어. 대신 임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특정 모양을 만들면 가능하냐, 오케이. 그래서 요 관련된 주제에서 이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겠 근데 어쨌든 어, 논술을 나온 적이 있는 거는 음, 나온 적이 있는 건 요건 나온 적이 있고그 다음에 요 n각형에 대해서는 논술보다는 면접에서 나온 적은 있어. 근데 어쨌든 요새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밌게 좀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이렇게 달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재밌는 수학 이야기 아홉 번째는요. 이렇게 평면 채우는 도형을 이용해서 평면체는 내용으로 한번 가볍게 정리해봤습니다.